추천. 아 뭐야? 어이가 없다. 아니 구르려 그러는데 뒤에서 때리네. 진짜 어이가 없다. 저 번개 피했으면 잡았는데. 이거 바라보실 게 하나 남은 거야? 이 페이지 때는 그거 못 쓰겠는데. 이 페이지 때 환장을 쓰지 말까 그냥. 환장 게이지 채우기가 어려워서 딜이 아마 안 나와. 그냥 부시짓이 없는 게 좀 그러네 근데. 부식기 없이 가자. 어차피 뭐 별로 의미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또 그지 같은 게 그 보관함 있는 아이템 꺼내 오려면 사냥꾼의 꿈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. 또라이 같은 시스템이. 게임 제작자가 만들 때 생각을 안 하고 하나 봐. 수혈액은 차요. 근데 수혈액은 차는데 오 뒤에 머리 날라다니는 거. 알아. 아무 탭 없이 잡아줄게. 아니 왜 내가 여기 있는데 맞냐고. 아 이해할 수가 없네. 아, 진짜 판정. 판정도 또. 에휴, 게임, 진짜.
패턴이야 이건 또. 어? 아니 어디다 쏘냐. 아, 패닉 판정. 16개. 일단 1페이지를 패링으로 좀 넘기고 2페이지는 잘 해보죠.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돼 일단. 딜 얼마 안 들어가네. 레벨 낮아서. 아, 이거 뭐야. 하. 말이 되냐 되게? 898밖에 안 들어가? 딜이? 내장 폭주인데? 딜 할만 하면 점프 뛰고, 딜 할만 하면 점프 뛰고. 아, 뭔 패턴이니? 내장이 없어서 그런가요? 아, 맞았어요, 그걸 또. 부식김만 갖고 와야 되겠나? 부식김만. 환약은 아이고. 아, 이런. 그래 올렸네. 나 돌아갔다 옵시다. 일단 부식킷이라도 있어야 뭐 딜이 좀 나오니까.
바라보시키시 없네. 아, 문대님 천냥 감사합니다. 원투에 깰 수도 있어요. 운만 좀 따라주면 되는 거지 뭐. 골 때리네, 골 때려. 골 때리는구나. 아, 맞다. 수혈액이 8개지. 괜히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니야? 예, 번개 딜 안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? 번개가 딜 좀 더 많이 들어가던가? 번개가 좀 많으니까 번개 쓰자. 진짜 어이가 없다. 아, 판정도 진짜. 내가 또 수혈을 썼나? 뭐야, 나 왜. 아, 부활한 데가 왜 저기서 부활하지? 수은비약까지 먹어야 되나? 아니야, 수은비약 먹으면 어차피 딜은 들어오니까. 괜히 패턴만 까먹을 수 있어. 수은비약 안 먹는 게 낫겠다. 점프! 아, 어떻게 피하러. 아니 그냥 툭 하고 던지는데 이거는 사람 많은 속도로 저걸 어떻게 패링하냐고. 피할 수도 없는데 저거 저 패턴 진짜 잘못 만들었어. 정신 나가지,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저런 패턴을 만들어. 딴 거는 그래도 피할만한데 저 툭 치는 거 진짜 저거. 아, 불본이 모든 보스가 다 쉬운데 얘 빼고. 아, 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, 이 사이퍼 같은 새끼. 아우, 씨, 이거 꽂지 않네. 점프를 안 뛰어. 아우, 진짜. 아니 또 어디다 쏘냐고 진짜. 패밍도 왜 안 돼.
야, 오늘 애니 볼 수 있어. 근데 수혈액이 모자라서 그렇지. 10번, 50개. 50개 먹자. 50개 수혈에 50개 쌓고 아 근데 시스템이 좀 병맛이야. 근데 그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거지. 왜 등대 보관함 기능은 왜 안 만들어놨을까? 아, 왜 이래? 아니면 차라리 저기 램프라도 바로 앞에다 해놓지. 마리아는 그따구로 해놓고서 얘는 왜 그 위에 있는 거야. 씨, 그것도 짜증나는데. 바로바로 트라이 하면은 그 기분이라도 덜 나쁘지. 사람인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만은. 다른 거 할 때는 어차피 보스가 저렇게 미치광이 아니니까 별로 잘 모른단 말이야. 로딩 긴 거? 아, 좀 더 뭐 기다리면 되고. 예, 뭐, 보관하면서 안 꺼내는 거, 저 많이 안 쓰니까 괜찮고. 그런데, 저런 거 해놨을 때는 좀 대처할 뭐가 있어야지. 편의시설을 좀 해놓고 저걸 만들어야지. 50개는 쌓아야 돼. 다시 안 올라면 우딩이 귀찮아서라도. 지금 MLG 하는 거냐? 뭐냐? 어떻게 된 거야? 코스만 패스하면은 이거 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. 프롬 여행기라는 재생 목록으로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. 데몬 헌터랑 데몬즈 소울이랑 저거 뭐야 그게 없는 게 좀 아쉬운데 그 이름 뭐지 그게? 아머드 코어인가? 그건 제가 지금 구분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. 깨야지 깨야지 깨야지.
자소 3 나오면 사세요, 꼭. 예. 3는 해봐야지. 몇 개나 모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지금 한 40개 모았겠지? 40개? 근데 방금 이 보스는 월광 성검 들고 오면은 진짜 썰어버릴 수 있어요. 근데 이럴 때 참 그 톱단보다 월광 성검이 나은 것 같아. 한 방 한 방 어차피 찌르기로 가니까 그냥 툭툭 찌르면 되거든요. 소울이 없어. 저기 유지가 피해 유지가 없어가지고 월광성검을 갈아탈 시간은 없고. 성검은 낄 수 있나? 이번 거 잡고 갑시다. 어차피 50개 모은다고 했어. 근데 오히려 코스가 버텨주는 거 잘하는 거야. 오? 불본 킨지 하루만에 깨버리면 나 내일부터 뭐하냐. 오, 코스야 그냥 오래 버텨라 씨. 어차피 뭐 전에도 한 세 번 잡았는데 이번 못 잡겠냐. 네가 오래 버텨야 내가 내일까지 끌고 간다. 아니면 게르면 자꾸 끝난다. 요셰프카 수혈액이 있었네? 어디 갔지? 아니 저거 뭔데 진짜 저거는. 아니 툭 치고서 연타를 냈네. 아니 못 피해. 근데 내가 계속 구르기 눌렀는데 안 돼.
저 맞으면 죽어야 돼. 아, 참. 차라리 데미지라도 약하게 해놓지. 한 대 맞았는데. 차라리 뒤잡 노리는 것도 괜찮겠다.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아, 또 올인해 1만 원 감사합니다. 너희들한테 화풀이 해야겠다. 갑시다. 들어와 코스 들어와. 아 뭐야? 아니 찍는 것도 있었다고? 아 참나 진짜. 아니 이거 코스 패턴 추가됐나? 아니 저 내가 한 번도 못 봤던 패턴인데 이거는. 원래는 두 번 돌리거든요. 두 번 이렇게 마치 그 상모 돌리듯이 돌려야 되는데 찍는 건 뭐야? 이게 딜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딜을 안 하면 못 잡아요. 그냥 시간만 끌릴 뿐이야. 그렇게 하면 저 수혈액만 많이 쓰고 어차피 그리고 한 대씩 치고 빠지다 한 대씩 툭툭 맞으면 수혈액 없어서 나중에 못 깼나니까. 초반에 이득 많이 봐가지고 그 다음에 쳐맞으면 모를까. 펌프 아 진짜 이씨 저 이씨 와 참나 어이구 아이 뭐야 진짜. 아 이거 누워있는데 또 맞았어. 아무리 봐도 버그인데 이거는. 아 10강까지 했는데 이렇게 안